지금 중국이 뭐 나라의 관계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고 있습니다. 现在因为中国是国家的关系，很多宣教士被驱逐出境。그런데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린 복음이 중국에 막 굉장히 많은 역사 일으키고 있습니다. 但我们宣教士在中国撒下的福音，正在结出很多的神的做工。단순하게 복음이 전거된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전거됐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죠. 因为不是见证了简单的福音，而是见证了福音的能力，所以他们想阻挡。지금 모슬림권에서도 지금 문제가 왔는데 이게 선교사님 전하는 복음이 너무 힘이 있으니까요. 강력한 복음이 되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在穆斯林圈也是遇到了问题，因为宣教士传讲的福音太强有力量，所以他们认为是问题。최고의 기회입니다. 是最高的机会。왜냐하니까 为什么？올바른 팀사에 갈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是能做正确的听施工的最好的机会。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법적으로 복음 못 전하겠어요. 仔细看圣经的话，法律上就是禁止他们传福音。법적으로 초대교회 없애기로 했어요. 法律上决定要除去教会。그때 법이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当时的法律非常可怕。근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但当时发生了这样的事。참제자가 일어났습니다. 出现了真门徒。지금 선교사님 여러분과 소통되는 친구들은 거의 참제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제자들이 나올 겁니다. 与宣教士能够沟通的人几乎都是真门徒，而且将来必定会出现真门徒。사도행전 14장 12절을 보면 루스드라지요. 看《使徒行传》14章14到22节是路斯德。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保罗是被石头打死了。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버렸는데 이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人以为保罗已经死了，所以把他扔出去了。但是保罗却活起来。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想想看，被石头打到死的程度的话，该有多疼。 그런데 다시 루스드로 들어갔어요. 바울이. 但是保罗再一次进入到路斯德。 좀 피해도 되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他可以躲避，为什么还要进去呢？ 바울이 찾는 참제자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因为保罗寻找的真门徒在那里。 요게 여러분의 답입니다. 这是你们的答案。 오히려 로마가 법적으로 다 예수 믿으라 이럴 때 더 문제 왔습니다. 反而罗马法律规定所有的人该信耶稣的时候成为了更大的问题。 우리 생각에는 문이 확 열리면 더 많이들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제자는 이때 나오는 최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我们认为是门大大敞开的时候兴起大的神的做工，但真门徒是在这个时候出现的。예, 꼭 기억해야 됩니다. 必须要切记。구약 시대도 보면요, 구약 시대는 복음된 핍박이 없었고, 在旧约时代没有对福音的逼迫。 구약 시대는 주로 이랬잖아요. 那旧约时代大概都是这样的。成了奴隶、俘虏、属国。 노예되고 포로되고 막 속국 이걸 다 이었단 말이에요. 成了奴隶、俘虏，还有属国。 근데 이 속에서 거의 다가 죽음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但是在这里大部分的人都是遇到了死亡。 이때 하나님이 이 참제자를 딱 세운 거예요. 这个时候神树立了真门徒。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겁니다. 所以要赐给大家的祝福正是这个。 근데 신약 시대는 조금 달랐어요. 那新约时代状况稍微不一样。 신약 시대는 물론 속국 때 있었지만은 新约时代当然也是属国时期。 이게 너무 강했더라고요. 但逼迫实在太强烈。 단순한 핍박이 아니고 并不是一个简单的逼迫。 법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 불법이다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而是借靠法律，如果你是违法的话，我们就没有可抗拒的。
借口. 여러분 교회 가는 게 불법이다, 법 위반이다 이래 버리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如果你们去教会成了违法的话，这不是一个普通的问题. 이 속에서 참 제자가 나왔는데 어떤 제자들이 나왔는가 하니까 在这里出现了真门徒，出现了怎样的门徒呢？ 순교자들 나왔어요. 出现了殉教者. 막 비판하고 뭐 하니까 여기 순교자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많은 그 이후에 제자들을 낳는 겁니다. 在强大逼迫当中出现了殉教者，而这些人就留下了门徒. 우리가 가진 증거입니다. 这就是我们拥有的凭据. 그래서 조금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눈을 떼야 됩니다. 所以你们丝毫没有必要灰心或者是失望，而是应该打开灵眼. 한 세 가지로 마음에 두면 됩니다. 应该把三个放在心里. 흩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向分散的人神所愿的. 반드시 그 현장 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如果去那现场的话，必定会有神所愿的. 그걸 팀 사역하라는 겁니다. 应该把这个做team事工，小组事工. 이러면 됩니다. 只要这样就可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팀사역하는 겁니다. 要做神所愿的team事工. 예, 반드시 가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있어요. 如果去那里的话，必定有神所愿的未来. 뭐 그거 팀사역하면 됩니다. 应该做这个team事工. 틀림없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중심 따라 하나님은 참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按照大家拥有的中心，神必定会贴给真门徒。 앞으로 전 세계 한 참자 일으키시면 세계복음화는 이걸로 가지고 되어지는 겁니다. 将来如果神兴起世界变化的话，那么神必定会通过真门徒会成。 참 제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真门徒他不追求。 구할 수가 없죠. 답답하다 因为已经得到了所有的答案。 참 제자는 자리 삼하지 않습니다. 真门徒不会去争地位. 왜냐? 자리를 다 얻었기 때문에. 因为他已经得到了所有的地位. 다 얻었잖아요. 已经都得着了. 참 제자는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이미 응답 다 받았기 때문에. 真门徒他不求自己的利益，因为蒙了所有的应允. 또 앞으로 어떻게 받는다 알기 때문에. 而且将来怎样应该领受，他已经知道. 참 제자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而且真门徒不会受试探. 왜냐? 그 시험은 축복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因为他知道这试探是祝福. 그렇죠. 对吧? 참 제자는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다. 真门徒他不会讨厌人.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因为知道那人里面有神的计划. 뭐 끝입니다. 끝난 겁니다. 就是全部.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게 돼. 神正是会贴给你这样的人.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在这里稍微应该注意的. 이 흩어진 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遇到了这些分散的人. 나의 색깔 하면 절대 안 돼요. 绝对不应该带有我的颜色. 요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냥 복음만. 应该像这样的人唯独只传讲福音. 이것만 전달하면 됩니다. 应该只传达这个. 미문의 안전병에게도 오직 그리스도로. 坐在圣殿门门口的瘸腿的，也是向他唯独见证基督。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웠다. 所以整个地区完全轰动，他就告白，这是基督让他站起的。 그것도 일심으로. 而且是一心.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인데 딴 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오직 그리스도. 像埃塞俄泰间，这是第一次，也是最后一次，是永远的机会，所以不应该讲别的，应该是唯独基督。 이렇게 하나님은 고넬료와 딱 준비하십니다. 神这样准备好了哥尼流. 지금은 기회요. 하나님이 참 제자 찾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 现在是机会，是神为了让大家找到真门徒而呼召。 저 핍박받고 흩어진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를 하나님은 참 제자를 붙이시려고 하신다. 受逼迫分散的门徒们不要担心，神是想贴给真门徒。
그럼 반드시 그 현장 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而且去那现场的话，必定有神所愿呢。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在使徒行传11章19节 핍박이 나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因为发生了逼迫，所以所有的人都分散了。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 역사하셔서 참 제자만 골라가지고 神总在所有分散的人所做的地方，然后拣选了真门徒。 성경문을 여는 겁니다. 只拣选真门徒，打开了宣教的门。 절대 불가능한 사람을 몇 명 골라서 하나님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神拣选了几名绝对不可能的人派遣为宣教士。 참 놀랄 일이지요. 这多么惊人！ 바울이 돌 맞고 죽게 된 곳에서 최고 제자 나왔습니다. 保罗被石头打，差一点死的那地方出现了最高的门徒。 누구지요? 是谁呢？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는데 루스드라 최고 제자 나왔어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在路斯德被石头打出现了最高的门徒是谁呢？ 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提摩太，所以没有必要担心。 하나님은 전도 문을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마게도냐를 보내서 이 준비된 여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好像神在关闭传道的门，却派遣到马其顿，让他预备了预备好的女门徒，所以每件事情都有计划。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세요. 看使徒行传17章1到9节。 하나님은 야손 같은 인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神预备好了像耶稣一样的人，然后正在等待。 반드시 그 현장에 있습니다. 必定有这样的现场。 사도행전 19장 두란노에 보면은 제자를 따로 세웠다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看使徒行传19章，明确记载另外树立门徒这样的重要的单词。 여러분 문이 막히면 숨겨둔 제자를 따로 세워 2년간 말씀 운동했는데 굉장한 역사입니다. 如果门被拦住的话，就另外把门徒叫在一起，然后两年进行了训练。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那更重要的是什么？ 회당에 들어가서 미래에 렘 놓고 당위성. 进了会堂，看着未来，说了当为性。 저 기도와 예배. 而且说了祷告和礼拜。 자, 이게 참 제자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这应该教导真门徒的。 하나님의 나라. 还有神的国。 여기에 다 회당에서 일어난 겁니다. 这些都是在会堂发生的。 이거 하라는 겁니다. 是让我们做这个。 여러분이 후대들 만나거든 이 사람에게 세 가지 가르쳐야 돼요. 뭡니까? 你们遇见后代应该教导三个。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是基督在这之前什么重要？ 인간에게 있는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人类拥有的问题解决是需要基督。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基督到底是谁？ 그걸 설명한 겁니다. 是说明了这个。 석가가 그 일한 것도 오늘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如果释迦牟尼做了这一切的话，应该相信释迦牟尼，但不是。 이 당위성은 담대히 법 어기지 않고도 신부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这当为性是不违法，也能够大胆的向神父传讲。 이 당위성은 담대하게 스님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这当为性可以大胆的向和尚去说。 그 스님 제게 전화 왔어요. 这位和尚给我来了电话。 찔리니까. 因为是他觉得扎心。 그 스님이 가진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那和尚身上的属灵问题绝对不能得到解决，是唯独靠基督。 그거 듣고 자기는 많이 생각했겠지요. 내일 전화할 정도면. 他听了这个信息之后，他想了很多，已经达到了给我打电话的程度。 대한민국에 제일 큰 절이었어요. 他在韩国最大的寺庙。 그것도 제 직접 전화 못 하고 모르니까 비서에게 전화해서. 而且他不敢亲自给我打电话，因为不知道我的号码，所以给秘书打电话。 계속 장시간을 박아달라고 신랑이 하더라고요. 他长时间拜托我的秘书，就是 비서들이 전화를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는데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한 게 그냥 바꿔버려요. 那秘书不会轻易让我接电话的，因为有太多的人向我打电话，但是我说我要接这个电话。그 스님이 제 말 여기에서 찔린 거예요. 这位和尚听到我的信息是在当真实的분이에요. 他是很真实的人。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된다더라고요.
他的问题得不到解决，他说的，而且越来越严重。 안식일마다. 매당 안식일.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와 기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자 키우는 겁니다. 됐죠? 제 기도 속에는요 있습니다. 참 제자. 在我祷告中是有的真门徒。 한국에는 사실상 참 제자 하려고 하면 在韩国如果想树立真门徒的话 한 40만 일어나야 된다. 참 제자. 需要兴起40万左右是真门徒。 전 세계는 1천만 제자지만은 40만 제자 일어나야 된다. 全世界是1000万真门徒，然后韩国要兴起40万真门徒。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神必定会做工的。 미국에는 5천 개의 대학을 비롯해서요. 在美国是包括5000所大学。 100만 제자는 일어나야 돼요. 需要兴起100万门徒。 이러려면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靠我们的力量是不可能的，所以需要宝座的能力。 중국에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在中国，神真的只有这个方法。 중국에는 막 조용히 하나님이요. 300만 제자 이렇게. 在中国，神静悄悄的必定会兴起300万。 다른 방법이 없어요. 没有其他的方法。 참자 일어나서 계속 역사 이렇게. 要兴起真门徒，不断的兴起神。 그래서 중국 살리는 겁니다. 所以能够救活中国。 그러면 돼요. 这样就可以了。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요. 所以在历史的角度，我们宣教士们所做的事情非常重要。 중국 선교사님들 많이 기도하시고요. 이번 선교대 만나 거든 정말 여러분이 다다다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所以你们为了中国宣教士应该多多祷告。这次宣教大会遇见中国宣教士的话，应该对他很热心，而且应该为他们祷告。 말을 맺겠습니다. 要收尾。 참 제자는 누가 붙입니까? 真门徒是谁贴给的呢？ 하나님이 붙입니다. 是神贴给的。 자, 중국 통역을 누가 시킵니까? 那谁让他翻译中文的呢？ 우리 시키거든요. 是我们让他翻译的。 어떤 사람 시킵니까? 是谁让他翻译？ 중국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시켜요. 应该让中文说的最好的人。 그리고 복음 잘 이해한 사람 시켜요. 而且让理解福音很正确的人翻译。 똑같습니다. 一样的。 하나님이 참 제자 누구에게 붙이느냐? 神把真门徒会贴给谁呢？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那是神做的。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丝毫不必担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感谢神这一周让我们也整理话语。 내일 주일에 확실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我们相信明天主日神必定会赐给确实的应允。 또 한 주간 동안 큰 방향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愿下一周让我们看到神所愿的方向，愿神所愿的事情能够得以成就。 지금 이 시간에 세계 복음화에 될 1천만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愿现在这个要成就世界文化的一千万个地方，神的国降临。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종들이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愿这一刻与主的仆人相关的所有的现场，黑暗的势力被捆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